전혜자. 전혜자. 너 미소가. 어? 어, 좀 늦었어. 네, 좋았어. 뜨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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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엄청 소모될 텐데. 하이, 하이, 하이. 오, 축구 잘하시는데요. 스루 패스. 남편이 있는데 마음이 외로워요. 가슴 답답하고 그래. 내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랄까 그런 게 생겼어요. 아이고야. 이제 골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끝나고 식사라도 같이 보통 다 같이 가서 이만 세또 나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식사 같이 하고. 맞아요. 네. 약속 있어가지고. 맨날 바쁘. 밥 먹으러 가자, 자기야. 우리도 나갔으니까 데이트 좀 하고. 이 시간만 아니, 기다렸어.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 행동 방향이 딱 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조기 취회 끝나면 여기 회원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까 회장이 왜 밥 안 먹고 이렇게 맨날 가냐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단합도 해야 되는데. 그럼 밥 안 먹어. 나는 안 와도 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여기 있으면 본인 싫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 오늘도 거. 안 오고 싶은데 자꾸 오자고 그래서 뭘 본인이 안 오고 싶어. 본인이 많이 안 데리고 와봐. 그러면 12시 넘으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12시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되냐고. 저녁 5시에 무슨 5시에도 저녁 먹자고 전화 무슨 5시에 저녁에 전화와 당신 전화 내가 한시만 넘으면 전화해가지고 어? 어디냐고 그러고 와서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뭐가 맞는 거지? 내 공간, 내 영역을 다 당신이 다 차지해가지고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다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지. 억압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면 그 나만의 그 취미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은 내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래저래 하는 걸 저는 원치 않거든요. 근데 내 공간은 좀 틀어주라는 거지. 내 공간은 내가 하고 당신 공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내 공간도 자기 거고 자기 공간은 자기 거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